네, 안녕하세요. 와이필름 채널의 윤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셔터 스피드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제 카메라를 켰는데요. 자, 이번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셔터 스피드란, 두 번째 셔터 스피드의 단위, 세 번째 고속 셔터, 네 번째 저속 셔터, 마지막으로 셔터 스피드의 활용 방법, 즉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셔터 스피드란 셔터가 열리는 시간, 즉 우리가 촬영을 딱 찰칵 찍을 때 찰칵 사이의 그 시간이 긴지 짧은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에서 초단위로 설정이 되며 길게는 30초부터 짧게는 4000분의 1초 또는 8000분의 1초까지 단위가 있습니다. 즉 카메라에서 찰칵 소리가 날 때 찰과 칵 사이가 30초 또는 8000분의 1초까지의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순간을 캐치하기 때문에 사진이 흔들릴 확률이 적어집니다. 반대로 셔터 스피드가 느릴수록 움직이는 피사체에 흐르는 듯한, 즉 모션 블러가 들어간 사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장노출 기법이 있습니다. 흐르는 듯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즉 잘못하면은 사진이 흔들릴 확률이 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순간을 포착해내는 고속 셔터, 셔터 스피드가 빠른 고속 셔터, 그리고 흐르는 듯한 이 모션 블러나 그런 몸의 움직임이 보이는 저속 셔터, 이 두 가지가 셔터 스피드의 속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자, 그럼 셔터 스피드는 오로지 이 속도에만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조리개 편에서 말했듯이 조리개 개방에 따른 빛의 조절처럼 셔터 스피드 또한 빛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눈을 감고 있다가 빠르게 눈을 뜨고 다시 감으면 빛이 그만큼 짧게 들어오니까 눈이 조금 덜 부시겠죠? 하지만 반대로 태양을 향해서 눈을 감고 있다가 한참 뜨고 있으면 계속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많이 부실 것입니다. 뜨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빛이 들어오니까요. 바로 이 원리로 셔터 스피드가 느릴 때는 카메라가 빛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 사진이 밝게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셔터 스피드가 빠를 때 카메라가 빛을 받는 시간이 짧아 사진이 어둡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속 셔터와 저속 셔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고속 셔터, 쉽게 말하면 순간 포착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물이 떨어지거나 동물, 사람이 달리거나 차와 같은 빠른 물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저속 셔터는 무엇일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속 셔터에서는 물방울 하나하나를 찍히는 것이 아닌 물줄기의 흐름이 찍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셔터 스피드가 빠를 때 순간 포착을 할 수 있다면 셔터 스피드가 느릴 때는 어떤 사진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셔터 스피드가 느릴 때 1초에서 30초의 긴 셔터 스피드를 이용한 장노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노출의 사용 용도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첫 번째는 빛이 없는 환경에서 선명한 사진을 얻기 위함과 두 번째는 별의 궤적 또는 빛의 흐름, 피사체의 흐르는 움직임을 담기 위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활용 용도는 많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장노출 사용 방법에 앞서 왜 장노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흰 종이가 이미지 센서, 즉 사진이 담기는 부분이며, 제가 들고 있는 펜이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진하고 선명하게 그려진 그림이라고 가정할 때, 빛이 많을 때는 이런 진한 펜으로 한 번을 그어도 아주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빛이 없는 환경, 이 펜처럼 잉크가 잘 나오지 않는, 즉 빛이 적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림을 선명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렸던 곳에 또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 그려서 선명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바로 이게 장노출의 원리입니다. 약간 빛을 시간을 길게 계속 받음으로써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노출 사진을 이용한 피사체의 흐름 또는 별의 궤적, 빛의 궤적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까요? 자, 종이를 다시 보시면 제가 한번 그린 펜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림을 계속 그리는 도중 피사체가 흔들린다면 이런 식으로 전에 그렸던 그림에 자국이 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사체가 이동한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피사체와 촬영자가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피사체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재노출을 시도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흔들리는 건 피사체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 즉 우리의 손이 흔들렸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노출 사진을 위해서는 준비물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삼각대입니다. 재노출 사진을 찍을 때에는 무조건 카메라가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삼각대나 또는 카메라를 올려놓을 그런 고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짧은 순간을 빠르게 담아낼 수 있는 고속 셔터, 어두운 환경에서 선명한 사진 또는 빛의 흐름, 피사체의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저속 셔터, 저속 셔터 중에서도 선명하게 사진을 남기기 위해선 카메라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삼각대나 카메라를 올려둘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셔터 스피드 연습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카메라에 보시면 TV 모드, 즉 셔터 우선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전에 LV 모드가 사용자의 설정에 맞게 조리개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카메라가 결정해 주었다면, 이 TV 모드는 사용자의 설정에 맞게 셔터 스피드를 고정하고 나머지 조건들을 카메라가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나 떨어지는 물 같은 걸 촬영하고 싶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놓고 촬영을 해보고, 빛의 궤적 또는 빛의 흐름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두고 촬영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셔터 스피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조리개에 비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이 두 가지를 연습하면서 사진을 찍다 보면 분명 셔터 스피드와 이 조리개만 가지고 촬영하기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어둡거나 아니면 어두운 상황에서 빠른 셔터 스피드를 요하거나, 즉 삼각대가 없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잡을 때, 그때 사용되는 것이 ISO입니다. ISO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ake one step.